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황제님을 영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책의 저자신데요. 우황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아 이거 저 닉네임이에요? 아니면 진짜 본명이세요? 아, 예. 우황제란 이름은 실명이고요. 아. 네. 저는 이제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에서 블로그 운영하셨구나. 예.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그렇습니까? 아직 기업과 산업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기 이름을 황제로 짓기가 사실 네네네. 쉽진 않은 일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그 네. 꿈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뭐 현명한 네.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쓰신 거 네. 보면 이쪽 업계에서 좀 일을 하셨던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네. 주식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작성해 왔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글들을 썼는데 또 이걸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게 봐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레미디어에서 이걸 또 좋게 봐주셔서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산업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푸는 그런 네. 작업을 꾸준히 했던 게 네. 네,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크고 네, 또 수출에 뭐 차지하는 액수도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여튼 굉장히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네. DRAM 현물 가격이 뭐 계속 빠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아, 근래에는 다시 예, 부정적으로 다시 이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 가격 전망 잠깐 네.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디램의 가격은 네.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 네. 어쨌든 디램의 가격은 수요단에서의 수요 이슈, 그다음 공급단에서 공급의 이슈에서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수요가 지금 다시 부진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공급은 굉장히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꺾이니까 이 가격이 충분히 오지 못할 것이다. 아. 불안감이 나오는 이슈인 네.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네.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나 더 언제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디램의 산업 특성상 디램의 가격이 빠지는 구간 또는 앞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는 하나같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항상 바닥을 기게 되어 있고 그때는 꾸준히 항상 매수 타임이 되어 왔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전망들이 부정적 네. 전망들이 많이 시장이 네. 퍼질 때 오히려 그때가 매수 시점인 경우가 많았더라 과거에 보면.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가가 뭐 이 기업들의 네. 이 디램의 가격을 선반영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이야기겠습니다만 특히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디램의 향후 전망을 약 1년 9개월에서 1년 정도 네.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중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 네. 이쯤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컨센서스를 맞춰가면서 네, 네.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형태로 저도 이제 같습니다. 우리 뭐 작가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아, 예, 뭐 편하신데요. 네네. 황제님. 네. 황제님 의견이랑 네. 제가 많이 동의를 해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뭐 테크도 뭐 아주 깊은 기술을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선행성의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다 진짜 뭐 반도체 수요 둔화 얘기 나오고 네. 그러죠. 스팟가 계속 빠지고 근데 물론 스팟이 빠지는 구간에는 주가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 지지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네. 사실은 투자하는 시점은 저는 그 부분 되게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바로 다음 날 네. 풀 매수 들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아, 그건 앞에서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락 구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꾸준한 매수로 대응하는 네. 구간이다. 네.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디램 그 가격 디램은 이제 전 세계에서 어쨌든 세 개 회사 정도가 네, 이제 생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저 미국의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 세 개 네, 만들고 네. 그리고 공장들을 지금 막 많이 예, 늘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은 네. 하방에 네. 더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 공급을 우선 네.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부 이제 장비가 이미 들어온 상황입니다만 네.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장비를 들이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이 하이닉스랑 삼성이 빠지는 이유는 디램 네. 가격에 있지만 네. 이 장비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하반기에 디램 공장에 새로운 장비를 넣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었다가 네. 생각보다 이 디램에 대한 이 수요 부진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얼마나 이 부정적인 이슈가 더 갈지 불확실하니까 네. 이 장비 이 반입이 좀 축소될 수 있지 않겠냐 내년으로
밀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슈도 일부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사실 삼성하이닉스가 그만큼 어느 정도 조절의 여력은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DDR5라는 이 새로운 더욱더 성능이 좋은 디램이 나오게 되면 공급을 늘리기가 더욱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DDR5로 가게 되면 칩 성능을 늘리기 위해서 칩을 더 크게 만들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또 제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까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막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DDR5는 삼성전자가 먼저 만듭니까? 아니면 세 개 회사가 같이 다 만듭니까? 아,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이미 시제품은 2020년 들어서 출시한 바 있었고요. 표준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약간 좀 하이엔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다가오는데 이제 조만간 우리의 어떤 이제 실생활에 침투할 겁니다. 하반기. 아,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텔에서요. 그래서 CPU를 만드는데 이 CPU가 DDR5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사파이어 래피지. 네, 맞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지가 이제 원래는 작년 3분기에 나올라 했는데 올해 2분기에 나올 거라고 다가 최근에는 또 한 번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멘텀들은 확실히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보니까 팹리스 회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책에 언급된 회사들 뭐 언급해도 돼요? 정프로님? 아, 하세요. 뭐. 여기 있어서 제주반도체랑 동원아나텍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들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저도. 먼저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있죠. 칩을 오직 설계만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팹리스 같은 기업은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관점에서 좀 팹리스를 바라봐야 되냐,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팹리스 기업들이 만드는 칩이 무슨 칩이냐, 도대체 이 칩이 어디에 쓰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설계하는 기업 중에도 아파트를 잘 설계하는 기업이 있고 호텔을 잘 설계하는 기업이 있고 고층 빌딩을 잘 설계하는 기업이 있듯이 이 칩들도 칩의 종류마다 다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몇 개의 기업을 사례로 예시로 이제 든 바 있는데 이들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 기업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보인다는 걸 좀 부각하고 싶어서 작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책에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굉장히 성능이 낮은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낮다고 하지만 성능이 낮은 영역에서 또 굉장히 또 잘 만들고 싸게 만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제품에 쓰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TV 각각 다 다른 종류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설계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칩들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칩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전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 어버브 반도체는 만드는 이 설계하는 제품의 종류가 5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만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니텍스나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들어가서 특히 지니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 터치를 하면 터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터치를 작동시켜주고 이와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고루한 칩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상장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칩을 공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정한 제품, 특정한 고객사 한 개가 떨어져 나가도 500개, 400개의 고객사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니텍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요 칩에 굉장히 높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맞습니다.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굉장히 훼손이 크게 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다면 이 지니텍스의 성장 모델은 더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니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폰 터치 말고 뭐 다른 뭐 결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용 터치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확대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들 기업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얘들이 만드는 제품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가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좀 신선한 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팹리스 회사들 보면 이제 퀄컴 같은 굉장히 글로벌 엄청 큰 회사들을 저도 이제 설계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실은 저는 이제 되게 너무 조그매서 안 보는 회사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기관 투자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회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사실 한번 스터디 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밑단까지는 제가 스터디 안 했거든요. 사실 뭐 LX 세미콘 정도 이제 그 정도 팹리스 회사 정도까지 스터디 돼 있지. 기관들이 아마 스터디가 많이 안 돼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실제로 리포트도 줬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팹리스지만 역시나 디스플레이에 한정된 칩을 집중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오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설계 회사를 투자할 때도 여러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뭐 예를 들면 어버브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조금 한쪽으로 완전히 특화된 이런 데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네. 잘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동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이제 갤럭시 S22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지금 동아텍은 거의 중국향으로 중국. 많이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 동아텍 근황은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원래는 기존 고객사는 삼성과 중국이긴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이런 약간은 좀 작은 회사들의 페미니스 회사들의 리스크라고 하면 네. 이제 약간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면 예, 굉장히 맞습니다. 자금력도 떨어지고 네. 뭐 이제 사실은 설계라는 게 지금 점점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매우 네. 중요한 궁금하거든요. 네. 어버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되게 여러 개를 하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예. 있죠. 들어올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어버언더체가 사업하는 영역은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버언더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하지만 네. 이 중에서도 또 유난히 잘하는 우리가 가장 싸게 만드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V용 리모컨용 칩 아니면 밥통용 칩. 우리나라가 또 밥솥 하면 또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설계한다면서요? 네. 네, 그걸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 설계를 해서 칩을 제조할 때 네. 이 설계도 가장 퍼포먼스가 높게 효율이 좋게 동시에 또 칩을 또 점점 칩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또 원가 절감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특정 제품에 이 휘둘리는 기업들은 네네. 이 칩을 못 만들면 큰일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반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잘하는 제품 몇 개,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못하는 건 점점 더 잘해가면서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황제님 저 팬분들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 호돌이님 뭐 네.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블루에... 반갑습니다. 어디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카메라 저기 아닌가? 아무도 없는데. 반갑습니다. 아, 카메라 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이 팬미스랑 뭐 설계랑 또 네. 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파운드리일 텐데 네. 파운드리가 이제 삼성이 제일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네. 이 TSMC에 얼마나 네. 포션을 조금 먹을 수 있느냐. 아, 예. 요거 같은데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좀 수치를 좀 인용하자면요. 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 기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자면 어쨌든 이 지금 파운드리 산업은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네. 생산 물량을 늘려 나가면서 캐파 싸움도 벌어지고 있고 더욱더 높은 좋은 기술력을 이용해서 더 고사양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 싸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한 해 동안만 무려 50조 원의 금액을 지금 설비 투자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50조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지금 북한의 GDP보다 높은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50조 원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금액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즉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운드리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려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자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한 15조 원을 약간 넘는 수준 정도로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늘리긴 했지만 메모리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조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50조 원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단에 이 투자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큰데 과연 이 따라잡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러한 좀 암울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공장을 많이 지어서 대규모 물량을 뽑아내게 되면 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도 빠르게 극복할 여지가 커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구 개발 인력도 훨씬 더 많이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뛰어난 엔지니어 두 배 더 비싸게, 세 배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아무래도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네. 과연 2030년에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이 목표가 현실적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캐펙스 차이가 너무 나서 맞습니다. 저도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아예 없지는 예. 않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네. 이 기술력 어떤 방법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력 싸움이죠. 더 이 반도체 고성능 칩을 더 잘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더 칩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칩을 쪼개 보면 칩 안에 수많은 구조물들이 있고요. 네. 이 구조물을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작게 만들려면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더 좋은 장비를 사오려면 역시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에도 또 판매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TSMC보다 먼저 감춰서 가져오려면 웃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웃돈을 한 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선단 공정 14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하면서 공정적으로는 앞섰지만 결국에는 7나노 들어서는 TSMC가 EUV 장비를 대거 먼저 가져가면서 역시나 1, 2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격차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역시나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가져오는 이 어려움이 역시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더 웃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TSMC보다 여전히 자금력도 적은 상황이고 2025년에 이제 또 ASML에 더 진보된 새로운 EUV 장비가 나와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인텔과 TSMC가 먼저 선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싸움도 과연 쉬울까? 게다가 이 기술력은 또 장비빨 외에도 인력이요. 이 연구개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만과 미국은 이미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많은 연구개발 인력풀을 꾸준히 확대시켜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인력이 지금 너무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한테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주고 여기 입학만 하면 무조건 채용해줄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파운드리 시장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플레이하는 기업은 TSMC와 삼성밖에 없습니다. 인텔이 이제 후발로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이 TSMC와 삼성이 먼저 파이를 먹은 상황이고 이 시장의 성장 수혜는 계속해서 떨어진다.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TSMC를 앞지르서 1등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장비에 같은 설계로 양쪽이 수주를 받아도 품질이 혹은 뭐 수율이 현격하게 차이 날 수도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반도체 공정을 항상 말씀드릴 때 김치찌개를 인용합니다. 이 김치찌개도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이 만드는 분들의 장인과 솜씨 이 경험에 따라서 당연히 맛이 달라집니다. 저 이 총리 가면 굉장히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집에서 따라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온단 말이죠. 미연을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뭐 반도체는 미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인력 뭐 이런 문제 인력 노하우 문제도 분명히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펙스를 좀 늘려갖고 아무리 ASML 비싼 장비를 들여온다 해도 TSMC를 바로 따라잡는 건 어렵다. 일단 도전해볼 수 있지만 도전작이다 이렇게 좀 한번 표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SML 말고는 정말 그 비슷한 기업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떤 산업이 그렇게 한 회사만 갈 수가 있나요? ASML이요. 사실 지금 EUV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데 EUV 전에는 ARF라 그래서 이 전에 쓰던 또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부터 이미 ASML이 꾸준히 독점이 이루어져 왔는데 ASML의 이 EUV 장비는요. 커다랗게 생겼습니다만 이 장비 하나 안에 무려 8,000개 이상의 부품이 가득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수십 개의 부품들은 굉장히 첨단 부품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SML이 지금까지 이러한 부품사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해서 합작사, 파트너사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들 부품을 사실상 완전히 수직계열화 했고 요게 기술 경쟁력이 되면서 다른 경쟁사인 일본과 캐논과 니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린 못하겠다. 포기 선언까지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장비를 웃돈 주고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EUV 말고 뭐 다른 어떤 후공정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후공정 쪽은 사실 장비 기술력이 많이 현저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장비 쇼티지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각되진 않고 있고요. 이 장비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 기술력에 문제가 있거나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요즘에 이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또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장비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 정도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기술력은 이 전공정 쪽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장비 쇼티지는 ASML을 비롯해서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일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혹자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TSMC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굉장히 밸류체인이 잘 돼 있고 그 대만의 후공정 회사들이 굉장히 글로벌리 다 탑티어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후공정 회사들이 굉장히 좀 뒤쳐져 있고 지금 이제 캐치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후공정 만약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되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한국의 후공정 회사들도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후공정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 반도체 칩은요 가장 고성능 칩이 있고 그다음 고성능 칩이 있고 그다음 중간 성능 저성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성능 칩은
후공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TSMC, 삼성, 인텔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기업들이 아직은 하지 못할 수준의 후공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영역은 아무쪼록 삼성이 후공정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고 성능의 칩도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고성능의 칩도 점점점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 삼성이 혼자서 후공정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성능 칩부터는 당연히 넷패스 같은 후공정 밸류체인들, 이제 오사트 기업들이라고 부르죠. 네네. 이쪽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의 논문들 한번 쭉 살펴봐도 2000년대만 해도 대만이나 뭐 미국 이쪽 기업들은 후공정에 굉장히 활발히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에 전혀 뭐 이슈가 아예 없을 정도로 이제서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따라갈 여지는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직접 하는 거고 전자나 닉스가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이제 수주를 발주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자도 2018년도에 CIS를 발주를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후공정 회사들은 지금 성장성은 매우 좋다 이렇게 좀 이해될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후공정 기업은 이 바라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이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후공정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칩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늘어나야 됩니다. 종류가 다양해지면 삼성이 이 많은 다양한 칩들을 전공정은 기술이 비슷하지만 후공정은 칩마다 칩마다 다 다른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 많은 칩들을 다 혼자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 성장하면 고객사도 다양해지고 종류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뷰기 때문에 후공정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오케이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들 기업이 맡고 있는 칩이 거의 다 스마트폰용이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타나는 좀 엑시노스 부정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소재라든지 장비 회사 혹은 뭐 반도체 회사 등등 여러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다 이제 연구를 많이 좀 하셨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어떤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접근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는 개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쪽은 혹시 어느 쪽? 뭐 예를 들면 소재 쪽일 수도 있고 장비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반도체 회사 크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혹시 어떤 쪽으로가 더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반도체 기업에는 일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이 공장에서 칩을 찍어내죠. 그러면 공장의 설비와 장비를 공급하는 장비 설비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가 돌아갈 때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과 그다음에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소재 부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항상 일관된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이 질문을 주신 의도는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투자처를 좀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일단 장비 투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비 기업들은 장비가 팔리는 시기, 팔리지 않는 시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실수로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다음 사이클까지 오래 기다리는 문제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입안에서 소재 기업들은요 소재 기업들도 분명히 이 업황에 굉장히 의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유리한 특징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겠죠. 그런데 많이 팔리는 시기에는 항상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매출이 P도 오르고 Q도 오르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는 시기에는 많이 팔리지만 또 적게 팔리는 시기에는 좀 적게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Q의 변동은 있지만 P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반도체 이 매출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로 물량보다는 이 단가 P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디램은 한 번에 막 3배씩 튀었다가 반토막 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 기업들은 이 세트 기업들에 비해서 이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따라서 물량을 점점 많이 파는 가운데 그 와중에 이 반도체 업황 단기적인 업황에 따라서 물량을 좀 더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하면서 점점 증가하지만 아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이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와 래퍼 출신이신가요? 아 지금 댓글에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아 그래요? 래퍼 제 말이 좀 빨라서 아니 너무 좋습니다. 좋아. 빠르신데도 굉장히 그 잘 들립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약간 이제 그 느리게 들으시면 되니까 그죠? 두 번 세 번 들으면 조회수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닐까? 대표님 발음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메론 레몬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메론 레몬 레몬 메론. 근데 이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폭이 굉장히 적다. 가격 영향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라는 것은 특성상 반도체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좋은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의 수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재량은 무조건 늘어날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고품질의 소재가 쓰이면서 소재 단가도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지금 소부장 즉 네. 소재 기업들은 국산화 혜택을 받으면서 판매하는 제품의 물량까지 늘려나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재 기업들은 또 무엇이 좋냐면 경쟁사가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습니다. 소재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 왜 그런가 하면 과산화수소 이런 게 들어온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소재가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이냐라고 따지면 사실 꼭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 공급사의 캐파요. 그동안에 확대해온 설비 투자량 네. 이 생산량 자체가 규모의 경제 그 다음 원가 절감 효과 네. 여기에서 나오는 또 수율 노하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캐파 경쟁 기업이 따라 들어오려면 이만큼의 캐파를 따라서 확충해야 네. 되는데 이 금액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여기서 겁니다. 잠깐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네. 그게 그동안 그 논리가 엄청 워킹해서 네네. 소재가 과연 소부장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안정적이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정프로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네. 할인 요소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더 프리미엄 받았어요. 소재가.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거야. 아, 예, 예. 원재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네. 얘네들이 안고 가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최근에 소재 회사의 주가를 조금 네. 불편해하는 분들 있고 저도 사실 예. 그게 걱정이에요. 아, 어떻게 예,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하신 뭐 과산화수소 같은 좀 단순한 소재보다는 좀 요즘에 이제 뭐 식각 소재, 증착 소재 좀 어려운 소재 단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이들 소재는 이 첨단 소재라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원재료의 영향도 물론 일부 받습니다만 어차피 원재료는 6개월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가가 없다라도 실제로 이 원재료 말 그대로 광물 같은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광물 금속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 소재 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기물 소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에 있다. 대표적인 소재 회사들을 중장기로 좋게 보시는 게 어떤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소재 기업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 기업의 네. 이슈를 따라가셔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소재 기업들은 좀 묶어서 네. 여러 가지를 사실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대표적인 소재 기업으로는 뭐 워닝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소재와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하나머티리얼스, 네. TCK, SNS텍, FST 같은 기업들은 이게 장기 우상향의 방향성은 좀 확고한 편이다. 소모품도 같이 이제 보시는 예. 거구나. 소모품도 소재를... 사실 소재 특성과 부품에 들어가지 않나 근데 소모품. 예, 맞습니다. 네. 소모품이 부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소모품 같은 경우도 사실 소재랑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네. 밸류체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회사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소재 네. 혹은 뭐 소모성 부품 회사들은 네. 안정적으로 네, 장기 우상향, 장기 우상향 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가격은 괜찮습니까? 우리 저 탁프님 보실 때? 대신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지금 소재 관련 회사들이 최근에 그 소부장 반등할 때 제일 소외됐어요. 아, 제가 얘기한 그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그 원재료 부담에 대한 그래서 아마 최근에 다른 네. 어떤 그 장비나 네. 기타 어떤 부품 회사 대비 네. 뭐 원익퀸시 이런 거는 사실은 네, 이제 소모품에 들어간 애들은 뭐 날라갔고 그 외에도 이제 후공정도 좋았고 소켓도 좋았고 네. 다 좋았어요. 근데 네. 얘네들만 좀 쉬어서 네. 오히려 이제 주가의 모멘텀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네, 그런 또 실적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네. 하이라이트 하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뷰도 뭐 말씀드리려면 또 다른 이야기도 또 꺼내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소재 기업들 중에 또 예를 들면 하나머티리얼스 아니면 뭐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이 원재료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가격의 급등에 취약한 구조를 갖지만 그렇죠. 네. 이제 다양한 기업을 보유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쨌든 일종의 기업 간의 해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아무튼 뭐 네. TCK랑 하나머티랑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머티에 이겼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SIC링에 대해서 하나머티가 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하나머티리얼스랑 TCK도 굉장히 많이 질문 받았고 블로그 글에 여러 번 썼던 내용입니다만 이들은 공급사가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공급사가 램리서치와 이제 TLE 이 식각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장 내에서 이 식각 장비가 사용되는 영역이 지금까지 좀 그러니까 나뉘었습니다. 이슈는 어떤 이슈였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슈가?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TCK가 하던 네. 그 SIC 링이라는 어떤 소모품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그 하나머티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TCK가 소송을 건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그럼 뭐 특허 침해했다? 네. 네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구체적으로 말씀. 시간이 아직 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소송 기업이 하나머티리얼스가 아니라 이제 네. 다른 또 비상장사 기업이 또 이제 이슈가 됐어. 먼저 이슈가 됐어. 또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는 이미 2015년부터 KNJ가 공급하고 또 미국의 두 개사가 일부 한 자릿수로 공급 들어오면서 이미 과점은 이미 그러니까 독점은 이미 깨진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머티리얼스의 이 링이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하나머티리얼스는 주력 고객사가
TL입니다. 그런데 이 링이 사용되는 영역이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좀 깊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건 좀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이 낸드 플래시 만들 때 일부 공정에서 쓰이는데 이 장비는 지금까지 램 리서치가 독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TCK 링이 활발히 사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TCK와 하나 머티리얼스가 이 공급사가 나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는 아니었다. 큰 문제 없이 예.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부딪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송전이 소송이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 개 소송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소송을 제가 다 살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요 하나머티리얼스는 앞으로 이제 TL 장비가 점점 확대 공급되면 점점 하나머티리얼스 나름대로 길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후발주자 기업인 또 하나의 기업인 뭐 KNJ 같은 경우. KNJ 같은 경우 이제 들어와서 분명히 제품을 팔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과점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도 여전히 TCK한테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면 바로 생산성입니다. 선발 기업들은 후발 기업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점점 격화되 단점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내가 앞서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먼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산성이 높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TCK는 한 번 링을 만들 때 한 번에 제품을 20개 이상 찍어내지만 KNJ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제품을 한 대여섯 개밖에 아직 못 찍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실제로 한 번에 세 배씩 찍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강점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후발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오면 경쟁이 더 격해지겠지만 지금 당장 다음번 낸드 사이클을 우려하면서까지 이 TCK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이제 가을에 그런 이슈로 TCK 주가가 빠진 이유는 저는 TCK의 경쟁력을 우려해서 팼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맞습니다. TCK가 사실은 굉장히 하이 멀티플을 받아왔거든요. 거의 한 25배만 이렇게 받아왔죠. 25배. 소부장 중에 그렇게 받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한미 반도체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제가 글을 썼던 그 주제가 무엇인가면 TCK 하락 이유는 밸류션 때문입니다. 이게 주제였고 당시 PBR이 11이었는데 시장 평균 1.1 그러면 시장보다 10배 비싼 기업이란 뜻인데 10배씩이나? 라는 퀘스천 마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또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주주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500만 명 가게 된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지금 뭐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최저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도대체 삼성전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질까? 이게 이제 오늘 방송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아마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는 언제쯤 다시 가격이 좀 우리들이 샀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혹시 그거 좀 예측하는 게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만 수요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중국 이슈가 좀 풀리면 좋겠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다시 좀 락다운하고 이런 거예요. 락다운이 좀 풀리고 다시 공급이 원활히 돌아야 되는 그 이슈가 해소되려면 일단 보통 요 이슈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파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서버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확대를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자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희가 뭐 서버 기업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DDR5가 본격화되면 들어가겠지 이 기대감으로 좀 우리가 이것도 역시나 올해 하반기부터 점점점 이슈가 구체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요단은 일단은 올해 한 중반은 좀 어렵다 이슈가 아직 이 이야기가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반기쯤 가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공급단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가? 공급단에서는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이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만들면은 막 두 달까지도 기다렸다 팔고 창고에 두 달을 묵혀놨다 파는 김치 수성보다 더 수성해서 파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재고가 2주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DDR5로 점점점 라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생산 물량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지금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는 확연하게 DRAM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빠르게 뛸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뜰 때가 아니라 이 DRAM이 점점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 시장의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은 지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좀 천천히 보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 정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바툼이라고 생각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 15년 정도 계속 사이클을 제가 뭐 굉장히 오래 본 건 아니지만 15년이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사기 좋을 때는 어닝이 깨질 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닝이 좋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어닝이 계속 QOQ로 증가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제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수익을 냈을 때는 어닝 안 좋을 때 살 때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좋았을 때는 어닝이랑 같이 갔을 때는 갤럭시가 한 번 대박 났을 때입니다. 네, 그때 갤럭시 맞습니다. 그때 노트 나오고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인가 그때 네. 2012년 그 사이클에 네. 삼성전자가 그때 YTD를 혼자 40% 오르는 적이 있어요. 그때 스마트폰을 애플을 캐치업할 수 있다. 새로운 뉴 디바이스가 나온 거죠. 삼성전자한테는 그때 말고는 항상 그랬는데 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숫자와 주가가 네. 같이 가는 또 좀 보기 힘든 또 네.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네. 단정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네. 혹시 오늘 네. 우리 우왕재님 오셔서 네. 아, 요 얘기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고 빼먹으신 말씀 있으면 잠깐만 시간 드릴까요? 거의 다 나왔습니까? 그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많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심리는 더 주식 안 볼래, 파란색 보기 싫어,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새로운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다음번 상승이 올 때 내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오늘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좀 네. 힘내시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이요. 전 개인적으로 꼭 모든 투자분들께서 반드시 다 투자하셔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기업들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고 기업들이 120개가 넘는데 이들 기업이 돈 버는 구조가 모두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익도 다른 시기에 발생하고 주가도 다른 시기에 오르는 데다 보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고민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도체 산업도 한번 좀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네. 보통 반도체는 되게 어려우시는데 네. 바이오는 엄청 쉬워하세요. 막 임상 1상 2상 3상은 되게 쉬워하십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난이도 네. 기술적인 난이도는 모두 높습니다만 네. 바이오는 임상 1상 2상이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까지 같이 안고 있는 반면에 네. 반도체는 산업이 꾸준히 장기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성, 숫자는 확실하다는 어느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오 관련 책도 쓰실 의향이 바이오는 그 아니에요? 바이오는 아니 근데 바이오와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바이오는 어차피 나도 모르고 남도 다 모른다는 그 안심이 있고요. 반도체는 네. 남들은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반도체 바이오 전문가들 보면 바이오는 본인만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공부해서 이 기술이 이거는 분명히 에로가 되면 대박. 이거 조단이 에로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도체는 파면 팔수록 사실은 그 지식이 쌓이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네.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네. 어떠한 큰 틀을 잡아놓으면 네.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많이 빨리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죠? 네. DDR5도 사실은 이번에 새로 오랜만에 나온 거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는 네. 사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님 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책도 보시고 네. 그러면서 한번 공부하시면은 네.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적극성이 좋아요. 네. 그 반도체 공부는 계속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니까 그러면 네. 우리 우황제님이 종종 오셔서 반도체 오늘처럼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점점 더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투자 네.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조만간 네.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시죠. 우황제 네. 작가님, 호돌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